자, 제69회. 자, 양단 고정부를 가상일법으로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해법. 자, 이것은 외적 3차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하중 조건을 고려하면 외적 2차 부정적 구조물로서 가상 일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정 구조물 플러스 잉여력, 반력 x1, x2를 표현하면 얘가 B고 A, C에 6T가 들어오면 2m, 4m일 경우 X2가 나오고 X1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이 산정 공액법입니다. 외력에 의한 변형은,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그림을 미리 그려놓겠습니다. 2m, 4m. 또한 A, C, B일 때 X1일 때 2m, 4m. 또한 A, C, B일 때 2m, 3m일 때이 부분 X2. 자, 또한 여기에 6t 갔을 10이고 2분의 20입니다. A, C, B. 또, 더하기. 여기에 X1이 왔을 때. 이게 11이고, 세타 21입니다. 또 더하기. 이렇게 봤을 때, X2 봤을 때, 12, 22가 됩니다. A, C, B. A, C, B. 따라서 외력의 변형은 10은 EI분의 M1, M0, DX. 이때 여기서 X로 간다면 M0는 0입니다. 여기서 X로 하면
m0는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여기서 1일 때 x로 하면 m1은 x, 여기서 x일 때는 m1은 1 곱하기 2 플러스 x. 자, 여기서 x, x, m2는 마이너스 1, m2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m1은 0에서 4까지는 2i분의 2 플러스 x 마이너스 6x dx는 0에서 4까지 2i분의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 제곱 dx는 마이너스 2i분의 1 6x 제곱 플러스 2x의 3승 0에서 4는 마이너스 2i분의 224 다음 20번 2i분의 m2 m0 dx는 0에서 4까지죠. m2는 2i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x dx는 0에서 4까지 2i분의 6x dx는 2i분의 1 3x 제곱 0에서 4는 2i분의 48 반식의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 단위 하중 즉 반력이 x1은 1에 의한 변형입니다. 11은 2i분의 m1 m1 dx 0에서 6까지 2i는 x x dx는 0에서 6까지 2i분의 x제곱 dx는 2i분의 1 3분의 x의 3승 0에서 6까지 2i분의 72 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세타 21은 2i분의 m2 m1 dx 0에서 6까지 2i분의 마이너스 1 x dx는 0에서 6까지 2i분의 마이너스 x dx는 마이너스 2i분의 1 2분의 x의 제곱 0에서 6까지 마이너스 2i분의 18 이거는 식의 방향. 세 번째 단위 하주 모멘트 반력 mx2가 1에 의한 변형입니다. 21은 마이너스 2i분의 18 밑으로 가죠. 이거 뭐냐, 이거는 왜냐면 상반 작용의 정리입니다. 또한 22는 인테그랄 2i분의 m2 m2 dx 0에서 6까지 2i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dx는 0에서 6까지 2i분의 1 dx는 2i분의 1 x 0에서 6까지 2i분의 6 반식의 방향. 자, 지금 정전 구조물 인연을 표현했고 방해법, 외력의 변형, 단위 하중에 대한 변형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이 적합 조건에 의한 인여력 산정입니다. A는 1, 10 더하기 11, X1, 12, X2는 마이너스 2i 224 플러스 2i 72 X1 마이너스 2i 18 X2는 0. 이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타 A는 2는 20 더하기 21 X1 22 X2는 2i분의 48 마이너스 2i분의 18 X1 플러스 2i분의 6 X2는 0. 이걸 풀면은 따라서 X1 RA죠. 4.44TF. X2는 MA죠. 5.33TF m. 자, 네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시그마 FY는 0, 위로는 플러스. 따라서 RB는 6 마이너스 4.44. 따라서 1.56TF.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5.33 곱하기 6. 아, 더하기 6 곱하기 2. 마이너스 1.56 곱하기 6 더하기 MB는 0. 따라서 MB는 2.69TF m. 또한 MC는 마이너스 5.33 플러스 4.44 곱하기 2는 3.55TF m. 따라서 이 문제를 보면 MA는 5.33, RA는 4.44. MP는 2.69, RB는 1.56.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ACP, ACP, SFD, BMD, +4.44, -1.56, 5.33, 제로일 때가 제로죠. 이게 3.55, 2.69. 변이 적합 조건에서 인여력 산정해서 부재력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양당 고정보를 가상의 표로 구한 것입니다. 2022년 6월 7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